어디서 켜는 걸까요? 무섭네. 자, 불. 불. 여긴가 보다. 자. 자, 아이고, 아이고. 자, 일단 요 집에 단점부터 얘기를 할게요. 투룸인데, 화장실은 원룸 사이즈의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에 창문은 있고, 방 하나가 이 미닫이에요. 제가 아마 예전에 여기 위에 층에 올렸을걸요? 요것보다 조금 더, 이 방이 조금 더 작은 느낌이 조금 있네요. 그리고 신축급 깔끔한 투룸입니다. 네. 여기 지금 살짝 오른쪽에 보시면 방이 아니고 거울입니다. 요런 이제 거울이에요. 여기 또 공간이 영상 보니까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네. 더 있는 것처럼 영상을 보이는데 거울이에요. 여기, 지금 여기 지금 있는 거 아니, 이 공간 아닙니다. 벽입니다. 여기가 실제 공간이고, 야, 이건 까딱 잘못하면 당하겠는데. 자, 그래서 가격이 천에 65만원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. 위치는 신림역에서 남자분이라면 1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관리비도 5만원밖에 안 하고, 신축급 투룸이 언덕도 거의 없고 도보 10분 정도로 신림역에서 지상층으로 신축급으로 투룸이 1065면 굉장히 굉장한 겁니다. 굉장히 굉장한 거기 때문에 옵션도 다 있어요. 그래서 뭐랄까, 젊은 분들이 이제 옵션이 없잖아요. 에어컨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인덕션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, 그런 분들이 둘이 살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저 작은 방은 옷방으로 써야겠죠. 요 작은 방은 옷방으로 써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여기를 따로 써도 돼요. 근데 미닫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저 끝까지가 3m 30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가 2m 70 정도 되고요. 일단 주방 공간도 조그만하게 있고 작은 방에 침대까지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이렇게가 2m 10, 여기서 이렇게가 2m 30입니다. 그래서 침대까지는 딱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요 책상은 분리가 되네요. 요 책상은 들어져서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요거는 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일단 요거는 옵션, 이렇게 풀옵션이고 가격 대비해서는 아주 좋습니다. 왜냐면 여기 작은 방 없고 지금 영상에 보이는 요만한 주방 그리고 저만한 방 이렇게 있는 게 천에 60이어도 아주 싸요. 천에 60이어도. 근데 요거 방 하나 조그만한 거 더 있고 천에 65에 풀옵션이면 많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보통은 천이면 천을 잘 안 받아요. 투룸이 2000에 70이 그때부터 시작인데, 물론 위치는 여기서 많이 가까운 위치는 아닙니다. 많이 가까운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거리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찍습니다.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